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6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금요일날 휴장이었고요. 독일 비롯한 유로존에서는 하락이 좀 있었어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중국 시장 계속 연일 랠리하고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스닥은 신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는 중이고 다우존스는 241과 20일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모여있는 지수가 다우존스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춤합니다만 언택트라든지 포스트 코로나에 부합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은 계속 양호하게 가고 있다. 반도체 지수도 우상향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S&P 500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만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독일도 조정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전전일 강하게 양봉 씌운 이후에 20일 모든 이평선 5일 다 돌파하는 그런 정배열 초입이니까요. 별로 우려할 거 없고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세워가면서 PMI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 양호하게 나오면서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양호한 상황. 1198원이니까 1200원대 위로 상회하는지 밑으로 1190원대로 추가로 하락하는지 여부 챙겨 보시면 되겠고 환율은 지금 현재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30% 상승, 나스닥 선물 0.41% 상승 중입니다. 양호. 자, 우리나라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상되어 있는데요. 6조 5천억 정도에서 한 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양호한 흐름 나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35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통과했다. 2차 경정 예산도 100% 다 소진한 상황이고 빠른 집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우려할 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미국의 부장관이 금주 방한한다 그럽니다. 내일 아마 방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기지 방문한다. 북한과 어떠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떠한 카드를 가져왔는지가 궁금한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상은요. 마주앉을 필요 없다 라면서 튕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단 협상 전에 서로 줄다리기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코스피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뭐 지금 매도 일변도로 오던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주려는 그런 기조가 보여요. 코스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도 매도 일변도였던 예전 상황과는 좀 다르다. 자, 그것은 선물을 강하게 사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물 매수, 현물 매도를 해오던 외국인이 6월 만기일 이후에는 선물을 그렇게 강하게 사주지 않습니다. 사줬다가 팔았다, 사줬다가 팔았다 하는 기조입니다만 일단 15,000계약 이상 정도는 누적으로 상방향으로 베팅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만 그것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추세가 전 세계 시장의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일 양대 시장 다 20일을 이제 돌파한 상황에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은 상황인데요. 강한 상승 랠리 이후에 조정권 거쳤고 이제 20일 돌파하면서 과연 앞전 고점 직전 고점인 코스피는 2200대 돌파하는지 코스닥은 770대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번 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다는 점 하나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출발 상황 한번 보자면요. 코스피 0.08% 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었고, 전일은 이틀 정도 전부터는 다시 반등하는 그런 기조다. 자, 카카오. 카카오 조정 받았다가 다시 랠리 한 상황이고, 네이버도 조정 좀 받았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 자,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도 조정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았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상황. SDI도 다시 박스권 위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수가 상승으로 털어내면 이거 위로 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도 셀트리온 삼형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고 20일 인근, 특히 셀트리온 30만원과 33만원 사이 박스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30만원을 확실하게 시키는 것을 며칠째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은 20일 이탈 내지는 30만원 이탈하는 부분 확인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30만원에서 지지된다면 매수, 그리고 33만원, 32만원 이상 정도에서는 시장 상황 내지는 종목에, 여기서 저항권에서 얼마나 크게 저항받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전략, 박스권 매매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기조로 봐서는 강하게 랠리했고 조정 적당히 받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한다면 양호해지는 상황이니까 20일 이탈하는지 여부 반드시 좀잘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조정의 폭이 좀 깊은 편인데요. 20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20일 무너뜨린다면 10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10만 4천원권 지지하는 여부 잘 챙겨보시고, 신규 매수는 한 10만원권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여부 20일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20일 사수하면서 전고점 인근인 11만 9천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가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그에 비해서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이닉스도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고, 매수 단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5만 1000원, 5만 원권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그리고 5만 3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 5만 6000원권 1차 목표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기관 예금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해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 흐름이 좋아지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의견도 제시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으로 깨기보다는 올라간 거 없다, 빠져봤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계속 매수 의견 드리고 있거든요. 자, 9만 원 이상 치고 가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집중되고 있는 하이닉스니까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중장기 성향으로 들고 갈수 있다, 매수,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세 출발, 나이스 평가 정보 매수 의견 이틀 전에 드렸죠. 여러분들은 뭐못 들었겠습니다만 유료방에 제시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언택트가 다시 돌아서는 것, 특히 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고 매수 의견 드렸고, 일단 성공. 수요 프리마 보합, 삼성중공업 약간 약세 출발. 자, LG화학도 일단 상승 시도, KMW도 포트에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양호입니다. 자, 시장이 코스피 0.27% 상승, 코스닥 0.31% 상승 출발.
자, 일단 양대 시장 20일 돌파한 상황이니까 20일 기재한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소폭 매수세 잡히고요. 선물을 외국인 300계약 매수해준 상황에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30만 원, 지지권이니까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죠. 안 무너집니다, 30만 원이. 강력한 지지하고 있어요, 30만 원. 셀트리온. 삼성 SDI. 그죠? 매수 의견 퍼펙트죠. LG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만약에 매수 한번 있으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걱정할 거 진짜 1도 없다 생각합니다. 올란 게 없어요. 올란 게 없는데 뭐 빠질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자, SK 바이오팜이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22% 상승. 저런 거 덥석 잡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거 뭐 먹겠다고, 그죠? 패스하십시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양호, 자동차, 일단 강세 출발. 조선주가 영 시원찮네요. 그죠? 조선주가 좀 시원찮고요. 건설주도 오늘 좀 시원찮습니다. 이거 그냥 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심하게 빠지는 건 아니니까. 야, 이 네이버 카카오 이거 봐요. 야, 참 언택트가 강합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양호. 진단 키트 전일에 이어서 뭐 추가 상승할지 여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제 관련 남북 경협. 야, 강세. 자,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강세입니다. 2차전지 비교적 양호 보시면 되겠네요. 수소차도 양호.
자, 삼성전자 1%대 상승. 하이닉스도 0.7% 상승.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니까요, 확실한 차별화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그죠? 엔소프트, 그리고 결제 관련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러한 온택트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 강세. 그리고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세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세하고 있는 입장.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군들, 과연 얼마만큼 같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게임주도 오늘 강세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섹터에 비중이 많거나 하면 상당히 소외감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확실한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G화학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5G에 KMW와 같은 종목군들 적당하니 지금 살수 있는 권역입니다. 적당하니 살수 있는 권역이에요. 역대급 리액션이네요. 그죠? 좀 하나 찍으시는 분이 없어. 그죠? 자, 기관이 377억 매수 해주는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 강하게 나옵니다. 어디로 매도 강하게 나오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슈프리머가 은근슬쩍 슬슬슬 올라오고 있죠. 여기 한번 빵 뚫어야 되는데, 그죠? 자, KMW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요. 강하게 올라가고 눌려주는 구간인데 눌리는 폭이 좀 커서 조금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우상향 다 돌렸습니다. 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라. 저 매수했어요. 저는 매수 단가 위입니다. 많이 위는 아닙니다만 LG와 마찬가지로 20일 권역에서 매수, 그죠? 삼성전자, 그죠? 양호. 양호입니다, 양호. 큰 자금 가지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죠? 그런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림 많고 박스권이면 조금 지지부진 할수 있죠. 다만, 랠리할 때 가만히 있는지, 시장이 랠리하는데도, 그죠? 종목이 죽을 쓰는지,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퍼펙트, SDI 양호. 자, 셀트리온. 자, 보건 안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램데시비르 3개월치의 92%를 미국이 독점했습니다. 아도 찍었다 이겁니다. 이게 좀 부적절한 방송 용어인데요. 자, 7월 나오는 부분
뭐 100%고 8월 9월 합해서 90%인가 그러는데요. 아, 50만 개 독점적으로 벌써 다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약이 없어서 렘데시비르만 의존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그러한 지금 7월 16일부터 임상실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백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어저께 기회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뭐 본인이 수익 충분히 나서시겠다니까 존중해야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료라고 제가 딱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올해 목표치 달성했답니다. 어떻게? 축하해드려야죠. 그죠? 3개월에 10억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죠? 자, 팀K 수익 공개 하시면 이분이에요. 자, 6월달 기준으로 1년치 수익이 났습니다. 4억 3,900. 자, 또 다른 선수 3,500. 쭉 한번 챙겨보시고요. 5월달에 2억 5,200, 5,400. 자, 두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4월달에, 자, 2억 4,600, 3,100. 중간에 잡주로 매매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으로 매매했는지 한번 보시고 혼자 하기 힘드시다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5만 천 원에 매수해서 매도했던 9% 가까이 그죠? 현대차 삼성전기 BMW 슈프리마 수익 공개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링크 걸려있어요. 링크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이렇게. 방송 안내본 링크 있거든요. 카페 링크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이었습니다. 0.16% 하락, 코스피는 0.43% 하락인데, 상승인데요. 외국인이 초반부터 매도가 좀 심하게 나옵니다. 야, 이틀 연속으로 가는 종목분들이 잘 없네. 자, 진단 키트는 이틀 연속 갑니다, 지금. 가고요. 게임주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기면서 나머지 약세 흐름입니다. 게임주, 그리고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양호하고, 원격 진료 강세고, 남북 경협 일부, 비료 관련주들만 강세고 나머지 약세. 자, 휴대폰 부품 쪽으로 약간 빨간불 들어오는데, 그 지속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5G는 좀 약셉니다. 조선주가 생각보다 참 약세네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갈땐 언제고, 제대로 된 리바운드 한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네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니까, 그죠? 여러분들 관심에서 조금 빠져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찔끔찔끔 매수, 손절. 손절 얼마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다시 매수해서 들어가서 수익 나면 앞에 손절한 건 벌써 커버되고도 남았고요. 장 초반 상당히 혼조세 양상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1,700억을 팔고 있는데 어디서 팔고 있죠 지금? 그거 파악이 안 되네요 지금. SK 바이오팜? 일단 코스닥은 바이오 쪽으로 흔들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흔들리는 부분은 바이오 쪽에 매도가 조금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코스피 상승의 견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상승, 나머지 시원찮아요. 네이버 카카오 빼고 엔시소프트 반복됩니다만, 그죠? 언택트 관련 게임 관련 빼고 시원찮습니다. 코스닥에는 원격 진료 쪽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더 추가 하락합니다. 양호. 자, 일본 개정상 양호입니다. 0.45 상승. 자, 연기금이 코스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487억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700억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265계약 매수.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SDI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은 매도입니다.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가 20일 인근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온 모습이고, 오늘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온라인 결제 관련이 조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 받고 다시 재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강하게 랠리 충분한 기간 조정 내지는 and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받았습니다.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의 자 절반 50%에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 반등하는 이 부분 적절한 부분이고요. 여기 상황에서 보시면 618 지점 지키고 반등하니까 일단은 양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숨고르기 이후에 한번더 랠리 한다면, 2만원 돌파한다면 22,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실 테니까 장중인데 종목 상담 간단하게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버튼 그냥 들어갑니다. 자, 일단 미국 선물이 양호한 흐름이고, 나머지 오일도 비교적 양호하고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큰 폭의 변동성 없어요, 현재. 자, 미국 시장이 쉬어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도 조금 유입되면서 시장 양호하게 견인하는데 역할했다면, 지금 현재는 소규모 한 700억 규모로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다 했습니다. 자, 단타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30만 인근에 매수하고 31만 2천원 여기 자꾸 내려오거든요. 4% 갭이에요. 4% 갭. 적절히 사고팔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셀트리온 한번 팔고 나면 잘못 사는데.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고 팔고 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못할 이유 없다 생각합니다. 다 던지고 다 사고 하란 말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부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살 만한 자리 있습니다. 살 만한 자리 있어요. 한 방에 다 사지 말고요. 5%. 또좀 쳐지면 5%. 다시 올라가면 5%. 이런 식으로 사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었죠. 또 조금 내려오면 적절히 조금씩 추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이건 팔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간게 없어요. 비중 늘여나가야 됩니다. 모아가야 됩니다. 자, LG화학과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우리는 한3% 수익 나가 있는데요. 조금 조정받으면 사 들어갈 수 있어요.
20일 인근 오면 자 계속 방송 들으면서 참고를 했던 분이라면 삼성중공업 슈프리마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요 반등 나오면 매도입니다. 반등 나오면 매도 조금 물려 있습니다. 공미정님 반갑습니다. 탁트케이는 뭐 수익 난 것만 이야기하고 물린 건 슬쩍 넘어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려 있다고 그죠? 물리기만 하는지 그죠? 뭐 전부 물리는지 수익도 나고 또 일본은 물리기도 하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린 대박 물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물린 거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 전 세계 최고 좋은 컴퓨터 가져와 봐요. 하나도 안 물리는지. 현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그죠? 과장 광고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지만 중장기 하신다면서 중장기. 그죠?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멋진은 아니고요. 솔직한 거지. 어떤 애들처럼 사면 3000% 간다 이런 소리 입 밖에 내본 적 없습니다. 그죠? 깨지면 손절하고 하면 죄송합니다 딱 할 줄 압니다. 그죠? 변명 따위 하지 않아요. 먹을 땐 어 예야 한번 딱 하면 돼.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미령님 혼자 이야기 하시니까 뭐 궁금해요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궁금한 거 없으면 괜찮고요. 빨리 이야기해라는 거는 시장이 막 돌아가니까 빨리 하자 이 뜻입니다. 그냥 별거 없습니다. 시장 그냥 갭 상승 이후에 그냥 적절히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닥터K가 어느 순간부터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하죠. 인버스 이날 이야기 그죠? 하자마자 푹 빠졌거든요. 그러다 다 돌아올려가지고 결국 이것도 손절했습니다. 인버스 매수 하자마자 푹 빠졌거든요. 7% 넘게 이날 인버스가 9% 갔는데 그대로 끌어당기고 인정 딱 했습니다. 야 이거 안 죽을란가 보다 딱 인정. 그 다음부터 인버스 이야기 안 합니다. 결국 올라와 있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점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시장 안 죽고 올라와 있습니다. 안 죽고 올라와 있어요. 아 일을 하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자, 여기 750 지켜야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조금 찾아도 그죠? 여기 밑에 지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20일을 돌파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앞전 상황처럼 20일 돌파했다가 그대로 무너진 별로고요. 20일을 돌려냈으면 자, 위에 박스권 상단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그죠? 여기가 저항의 역할 맞아요.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와서 한번 퍽 하고 돌파할 때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퍽 하고 돌파한다면 인버스 때린 애들은 다 박살나는 겁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요.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대중 말고요. 썰렁.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은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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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요 갑자기 퍽 하고 빠진 경우 생기고요. 와 끝장났다 끝장났다 할 때는 어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켜본 시장 그래요. 슈퍼챗 좋죠. 자, 팬 가입 가능합니다. 팬 가입. 자, 여러분들께 혜택을 어떤 혜택을 줄까 조금 생각 중입니다만 그죠? 저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입이라고 돼 있죠. 팬클럽 가입 가능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날 오시면 가입하세요. 그날이 오면. 자, 그죠? 그러면 팬클럽 회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여기 팬클럽만 볼 수 있는 회원 전용 돼 있죠. 이쪽에 시황 정도 조금 하루에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공을 조금 해볼까 그죠? 생각 중입니다. 자, 미령님, 이거 사요.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요. 나에서 평가 정보. 그죠? 19,000원. 우리 단가도 싸요. 우리 단가보다 안 비싸요. 우리 18,900원 밖에 안 돼요. 그죠? 18,800원, 18,900원입니다. 이거 여기 밑에 깨지면, 18,000원 깨지면 비중 줄이고요. 적당히 2만원 이상에서 매도 한번 해보십시오. 맨날 아침 방송 들으면 제가 방송으로 짚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언택트 온라인 결제 관련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정을 제법 받았거든요. 제법 받았기 때문에 한번쯤 갈 수 있어요. KG 이니시스 가죠. KG 모빌리언스 가죠. 단어는 좀 쉬운잖아요.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볼린저 밴드 상단 막혀 있는데요. 이거 뚫으면 위로 갑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외국계 어디를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외국계 순매수 현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닥터K가 매수하자 한 이후부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꾸 매수 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 NC소프트, SDI 다 관심 가지지 않은 종목에 매수 들어오죠. 삼성전자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삼성전기도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DBI 하이텍도 조금 있어요. 관심. LG화학, 네이버. 자, 외국인은 언택트 내지는 2차전지 쪽으로 차익실은 좀 넣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물량을 기관이 좀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크게 안 빠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추측돼요. 컨택트 쪽으로 외국인 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공격적으로 매도하면 빠져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면 그냥 살려놓은 애들한테 슬슬 던져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튼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에코프로 BM, 랩지노미스까지 매수 들어오고요.
랩지노미스는 뺄랍니다. 어차피 진단키트 초장부터 안 했기 때문에. JYP 고영 이거 관심 있어요. 알테오젯 ABL5 바이오 쪽으로 매도 나옵니다. 셀트리온제 KMW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외국계는 확실히 스탠스를 이제 알겠어요. 그죠? 외국계는 그죠? 원택트 자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슬슬슬슬 던지는 그런 기조네요. 자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그죠?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어디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대본 알죠? 자 나에서 평가 정보 살 수 있다니까 방송 듣고 지금 사시는 겁니까? 어쨌든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2차전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LG화학, SDI 이런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조금 처질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금 처질 때 사요. 조금 처질 때 한방 말고 그죠? LG화학 살 수 있어요. 주도주군들 조금 눌려줄 때 사면 됩니다. 자, 왜 사라는지 지금 시장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런 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주식투자 5개명 가볍게 이야기하자면요. 야, 여기 아니구나.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이 갭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고 추가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기관이 사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선물 다시 환매수합니다. 좀 던졌던 거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장 박살나는데 살 수 있다 소리 안 해요. 시장 박살나면요. 관망해야 됩니다. 아니면 던지든지. 자, 별 무리 없어요. 그죠? 별 무리 없습니다. 삼성전자 1%대 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1% 상승. 셀트리온 적당히 밀렸으나 다시 반등 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시총 상위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또 실적 나르려고 하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 삼성중공업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와 같이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넣어놨는데 18% 갑니다. 하란 말 아닙니다. 하란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종목은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종목들. LG화학 이런 거 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좀 눌려주면 19,000원대 오면 할 수 있어요. 시간 없고 직장인이라서 잘 빨리 안 되고 적당히 뺏기 할 수 없다면 적당히 사요.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2만원 이상 올라가서 팔아요. 적당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 조짐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이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매수 수준이 시장은 올라간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좌우지 장지지지 아니고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하고요. 기간이 610억 사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578억. 연기금이 시장 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시장을 단단하게 증한 펀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기금이 시장 받치려 들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여기 상단 양대 시장 상단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도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인데 강하게 매도하진 않고 올라오는 부위에 살려는 사람들한테 슬슬슬슬 그냥 물량 넘겨주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미국 시장 마무리 지금 한번 챙겨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미국 시장 상승 중입니다. 추가 상승한지 여부 챙겨보시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종이 반가.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탁특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